안녕하세요. 오늘은 밑줄긋기와 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밑줄긋기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마다 늘상 펜을 들고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는 게 어느새 버릇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펜을 손에 쥘수 없는 환경에서 책을 읽을 나치면 왠지 마음 한구석이 조금 불편할 정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책을 읽는 시간의 대부분을 펜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펜조차 붙잡을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책을 읽는 경우는 좀처로 드물기 때문이지요.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는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히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책을 무척이나 아끼며 읽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책에다 밑줄을 긋는 일이 마치 책을 더럽히거나 학대하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한동안은 줄을 긋더라도 연필로 조심스레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었더랬습니다.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밑줄을 긋더라도 극히 조심스럽게 책을 대했습니다. 그 오래된 증거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책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닐 때인 1978년에 안동에서도 가장 번화가에 자리 잡고 있던 스쿨 서점에서 초판으로 사서 읽었던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의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입니다. 고1 때산 책이 어떻게 아직까지도 용케 제 수중에 있는지 저 책을 볼 때마다 좀 신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언제부턴가 책을 읽으면서 뭔가 좀더 능동적인 책 읽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그토록 아끼며 읽는다고 해서 제게 무슨 특별한 보답이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다 읽은 책을 남들에게 팔 생각도 없는데 굳이 내가 스스로 나서서 책을 읽은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애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그 무엇보다도 인터넷 서재 블로그에 글을 쓰게 되면서 자연스레 찾아왔습니다. 글이라는 하나의 건축물을 짓는 데 필요한 건축 재료나 장식물로 쓰기 위해서라도 밑줄을 책 속에 뚜렷하게 새겨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책 속에 밑줄을 적극적으로 긋기 시작하자 차츰 거기에 더해 내 생각을 조금씩 덧붙여 써넣는 일도 자연스레 뒤따랐습니다. 어떨 땐 아예 책의 말미에 책을 읽고 난 직후의 생생한 느낌을 직접 써넣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책을 읽든지 그 책을 끝까지 다 읽고 난 직후의 느낌이 가장 생생하기 마련인데 그 느낌들을 따로 리뷰나 페이퍼로 쓸 때도 있었지만 그런 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어느새 생생한 느낌이 차츰 퇴색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오래전에는 이런 감상들을 기록하는 일들이 대부분 독서 노트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책에서 발견한 인상적인 구절들도 마음껏 옮겨 적을 수 있고 책을 읽는 동안에 수시로 떠오르는 온갖 느낌과 생각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 마음대로 쓸수 있는 공간 가운데 독서 노트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으니까요. 사실 저는 독서 노트뿐만 아니라 다종 다양한 수첩들도 평소에 애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기록은 늘 중요하니까요. 저 자그마한 수첩들은 저를 따라 참 많이도 돌아다녔습니다. 산행 수첩은 백두산은 물론 히말라야에 함께 오르기도 했으니까요. 여행 수첩은 이집트의 리비아 사막이나 실크로드를 함께 다녀오기도 했고요. 이렇게 옛날 일들을 돌이켜보니 문득 제가 밑줄긋기에서 필사로 한 걸음 더 내디딘 때가 생각납니다. 그건 바로 미국과 캐나다를 여행하고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언젠가는 꼭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도 계속 미뤄두었던 월든을 그때 마침 읽기 시작했는데 그만 그 책이 온통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는 동안 어느 한 페이지도 도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온통 밑줄긋기와 내 생각 써넣기로 가득 채우고야 말았습니다. 도록 저를 매혹시킨 책이 언제 또 있었나 싶었습니다. 이 책은 결코 한번 읽고 말 책도 아니고 그저 밑줄긋기로만 그칠 책도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다 읽은 직후에 곧장 그 책을 다시금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마음에 드는 대목을 중심으로 필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에든 첫 발을 내딛기가 힘든 법이지요. 한번 책을 베끼는데 재미를 들이기 시작하자
도무지 겁날 게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종류의 책이든 제 마음에 쏙 드는 책만 만나면 밑줄긋기뿐만 아니라 필사까지도 기어이 끝내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그런 책들을 읽을 땐 이미 독서 노트에도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을 옮겨 적는 일도 허다했는데 말이죠. 필사를 하지 않으면 늘 뭔가가 허전했습니다. 그책 속에 담긴 인상적인 대목들이 생각날 때마다 언제 어디서든 다시 찾아 읽기 위해서, 그리고 가끔씩 필요할 때마다 제가 원하는 대목들을 재빨리 인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필사가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밑줄긋기와 함께 필사까지 마친 책들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 말고도 제가 끊임없이 필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필사하고 싶은 욕망과 새로운 책을 읽고 싶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할 때도 적지 않았습니다. 필사를 할까 말까 망설인 책들이 앞서 이미 필사를 마친 책들과 비교해서 어디 하나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 책들이 나에게 감명을 덜 줬다고 말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베껴 쓰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기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필사를 중도에 포기한 책들은 단지 제 감정의 변화에 따라 늘상 오르내리기 마련인 필사의 열망에 때마쳐 부응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제 스스로 합리화할 때조차 있었습니다. 어느 이름 모를 필사자는 8세기 어느 때인가 필사를 끝내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손가락 세 개는 열심히 옮겨졌고 두 눈은 끊임없이 보고 혓바닥은 말을 하고 온몸은 산고를 치른다. 고 적고 있다. 필사자들은 일을 할때 자신이 옮겨 적는 단어를 하나하나 발음함으로써 혓바닥으로 말을 했던 것이다. 그런 책들 가운데 특히 돈키호테는 제가 소설을 읽고 나서 처음으로 필사의 열망을 잠시나마 품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감명 깊게 읽었고 기억해 둘 만한 놀라운 대목들도 정말 많이 만났었습니다. 하지만 필사를 하기에는 그 소설이 너무나 두꺼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아직도 소설보다는 다른 분야의 책들을 더 많이 필사하고 싶은 희망도 있었습니다. 제가 장차 소설을 쓸 일도 없는데 소설 작품을 읽으면서 아무리 밑줄을 많이 그었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을 처음부터 다시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고된 필사를 할 엄두를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까지 필사를 마쳤거나 어느 정도로까지 필사를 진척시켰던 책들을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불러내 봤더니 그 책들의 분량이 결코 적지는 않았습니다. 필사라는 고된 노동을 거친 책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제가 필사를 하는 동안에 느꼈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떠오를 때도 없지 않지만 도대체 저 책들이 언제 저한테 붙들려 와서 저런 생고생을 하고 있나 싶은 측은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 책들이 제 손가락의 움직임과 키보드의 동작과 모니터의 감시를 거쳐 통신선을 타고 저 멀리 어느 깊숙한 저장고 속으로 기어들어가 곤히 잠자고 있다가 제가 언제 어디서라도 부르기만 하면 순식간에 냉큼 달려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갑자기 알베르토 망겔이 말했던 전자미로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 경우를 말하면 책을 읽다가 남기게 되는 해설이나 메모는 타인의 기억력을 대신해주는 워드 프로세서에 보관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자신만의 기억의 궁전을 떠돌며 인용구나 이름을 끌어낼 수 있었던 르네상스 시대의 학자처럼 나도 화면 뒤편에서 끼르륵끼르륵 낮은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전자미로로 들어간다. 워드 프로세서의 기억력의 도움으로 나는 저 유명한 나의 선조들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많은 양을 기억할 수 있지만 수많은 해설 가운데서 중요도를 판단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일은 여전히 내 몫으로 남아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동안에 단체 사진을 찍기 위해 잠시 불려나온 책들은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책들은 예전에 TV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긴 그저 아무런 벽도 없는 들판 같은 곳이어서 저 책들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거의 노숙인 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사들인 책일수록 그 책들은 제게 부대접을 받는 셈이지요. 저 책들을 볼 때마다 괜스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제게 사랑받았던 책들은 좀더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 채 물러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저런 책들을 달리 낯선 곳으로 옮길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저들은 제 방에서도 터줏대감 노릇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저 책들 가운데 제가 이 방의 틀을 잡은 바로 그때 저와 함께 동시 입주를 했던 책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그동안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저와 함께 동행하면서 몇 차례씩이나 저와 동시 입주의 영광을 누렸던 오래된 책들은 이미 대부분 자리를 떠나고 없습니다. 그런 책들 가운데는 심지어 대학 교재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들춰보지도 않을 책들을 제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질질 끌고 다녔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몸소 펜으로 꾹꾹 눌러쓴 노트들은 아직까지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차지하는 면적이라도 좁으니 아직은 넉넉히 봐줄 만합니다. 그 옆자리가 바로 앞서 불려나왔던 독서 노트들이 늘상 머무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저는 이런저런 책을 읽는 동안 나름대로는 밑줄 긋기를 꽤나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와 동시에 독서 노트도 열심히 쓰고 마음에 쏙 드는 책들은 필사까지 해봤습니다. 또한 저는 이런저런 잡다한 글을 쓰면서 여러 작가의 글을 제글 속에 직접 여러 번 옮겨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필사한 내용들을 한꺼번에 인터넷 서재 블로그에 올려놓느라 밑줄 긋기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적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어쩌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이나마 더 나은 글을 쓰기 위해 애쓰는 하나의 방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500쪽이나 혹은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책마저도 통째로 필사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토록 두터운 분량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뺏긴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판단하기로도 너무나 좋은 글들이고 남들한테도 언젠가 한 번쯤은 꼭 보여주고 싶은 욕심마저 드는 그런 문장들만 고르고 골라서 뺏긴다는 얘기이지요. 이렇게 애써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쓰는 글들은 언제나 저런 위대한 작품들 속에 담긴 글을 조금도 닮지 못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인류가 낳은 비범한 천재들이고 저는 기껏해야 수많은 둔재들 가운데 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저는 항상 인식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앞으로도 필사의 욕망을 좀처럼 버리지는 못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을 쓰는 동안에 비록 먼 발치에서나마 저 위대한 천재들이 쓴 글의 향기나마 희미하게 맡으면서 글을 쓸수 있다는 사실이 저로선 너무나도 행복하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좋은 글을 많이 읽고 또 그들의 글을 최대한 많이 베껴 쓰는 일이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지 싶습니다. 그런데 좋은 글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베껴 쓴다고 해서 제 몸에 밴 고약한 버릇까지 쉽게 고칠 수는 없다는 사실도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런 퇴고도 없이 그냥 단번에 쭉 써내려간 글을 두 번째로 읽을 때에는 무수히 얼굴을 붉히며 다시 고쳤습니다. 수없이 나타나는 동어 반복은 그나마 고치기라도 쉽습니다. 만연체로 길게 느려 쓴 글들은 주어와 수로조차 서로 뒤엉켜 있어서 그들을 서로 온전히 분리해 내기가 몹시 벅찰 때도 많습니다.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어휘들도 수두룩합니다. 니체의 말대로 언어 오류, 혼란스러운 비유, 불명료한 생략, 상스러운 언행, 부자연스러운 문체 등으로 가득합니다. 물론 이런 표현들조차도 제 글의 결함 가운데 아주 조금만을 말했을 뿐이지요. 여기서 잠시 몽테뉴의 재치 있는 말을 한마디쯤 듣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듯합니다. 내 작품은 내게 기쁨을 주기에는 너무나 모자라서 다시 음미해 볼수록 더욱 화만 치민다. 나는 다시 읽을 때에는 얼굴을 붉힌다. 왜냐하면 많은 문장이 작가인 내가 판단하기에도 마땅히 삭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밑줄 긋기와 필사에 대해 기나긴 이야기를 늘어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독자분들도 책을 너무 아끼지만 말고 과감하게 책 속에 밑줄을 긋고 자신의 생각까지도 적어 넣는 시도를 해보라고 권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책에다 밑줄을 긋고 저의 생각들을 책 속에 적어 넣는 일을 나이 40이 넘도록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큰 허물이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책을 좀더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으로 읽자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만의 훌륭한 방식으로 책을 읽는 분들에겐 이런 영상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겉으로 제가 이 영상 속에 책 사진들을 많이 포함시킨 건 물론 그 책들에 대해 제가 깊은 애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내책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베껴 쓴 책들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 영상을 이토록 길게 늘려간 일조차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애정으로 떨리고 있는 증거라고 말한다면 그에 대해 딱히 변명할 말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리석게도 나는 내책 이야기를 하느라고 내 책을 늘려간 것인가? 어리석고 말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을 듣고 나도 똑같은 말을 한다. 그들이 자기 작품에 그렇게도 자주 곁눈질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 작품을 위한 애정으로 떨리고 있는 증거이고, 자기 작품을 경멸하며 박대하는 것까지도 모정다운 뽐내는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자기를 평가하거나 경멸하는 일은 흔히 똑같은 오만한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만으로도 그렇다. 대략 이 정도로 밑줄 긋기와 필사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